이제 선정위에서는 후보 지역은 그 선정 기준에 맞지 않다. 이래서 부적합으로 판단이 됐고 또 공동 지역도 선정 절차가 맞지 않기 때문에 부적합하다. 그러나 공동 후보지에 대해서는 7월 31일까지 군위 지역에서 신청을 하면은 그때 받아들이겠다. 이래서 유예 기간이 두었습니다. 그동안 군위 군민들이나 군위 군수님이 정말 공항 유치를 열심히 해주어서 오늘까지 왔는데 다시 대성적 차원에서 군위 군수님, 군위 군민들이 결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앞으로 어떤 좀 노력들을 좀 하실 계획인가요? 공동 후보지에 오든 단독 후보지에 가든 대구 경북 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단독 후보지에 안 갔다고 해서 군위 군민들이 상식을 클 건데 단독 후보지에 가는 이상의 성과가 있도록 서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 군위 군수님을 설득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한 달 동안에 군위 군에 대해서는 그동안 국방부와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중재안을 낸 게 있습니다. 그 중재안에 대해서 충실히 이행할 그런 조건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무리해야 되나?